왜 이렇게 마음이 찹찹하고 그냥 막 다 막 폭발해버리고 싶고 네.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언니를 두면 그리고 내가 가정이라는 단어에 너무 큰 상처를 네. 지금 안고 여기까지 오셨고 네.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지 네. 아마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. 맞나요? 네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정말 자상해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제 일 특성상 출장을 자주 가는 일을 하는데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요. 근데 이제 저한테 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친구가 하나 사는데 옆에 딸이에요. 걔는 여자의 아이인데 걔랑 좀 친해서 이제 걔랑 자주 만나서 놀이터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아들이 어린이집에 그 재롱잔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랑한테 얘기를 했더니 신랑이 마침 시간이 된 데서 그럼 같이 가자.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갔는데 이제 이 그 여자 아이는 이제 항상 보면서 인사를 했으니까 누구누구야 안녕 이제 제가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갑자기 이 여자 아이가 우리 신랑한테 아빠 하면서 뛰어가고 안는 거예요. 아빠라고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. 제가 이렇게 눈을 막 비비면서 다시 한번 쳐다봤더니 얘가 와서 얘한테 안겨 있는 거야. 우리 신랑한테. 어?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. 이게 도대체가. 뭐겠냐고 그럼 이 신랑이 두 집 살림 했다는 거잖아요. 그치. 그것도 모자라서 딸까지 놓고 어 내가 버젓이 이렇게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 있는데 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들이랑 저는 뭐가 되냐고요. 어 힘들겠네.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네. 이게 정말 저는 꿈 같아요. 아직도 꿈 같아요. 어 이거 어떻게 해요, 선생님? 지금부터 내가 한번 잘 들으세요. 언니하고 결혼하기 전에 네네. 신랑한테 애인 있단 말 들었었죠. 아 그거는 들었지. 근데 그러니까 들었죠. 네. 그 들었을 때 신랑이 그냥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죠. 네. 그렇죠. 근데 신랑이 진짜 사랑했던 분은 그 여자예요. 아니 헤어지고 저랑 아니, 그러니까 알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헤어지고 언니랑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그 사람하고 헤어졌다 하니까 네네. 그냥 믿고 있고 신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. 신랑이 되게 비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돈이 없고 언니는 돈이 있고 네, 제가 돈이 좀 있어서 또 능력도 있고 여자로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언니 앞에서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여자도 불쌍해요. 참 신랑 그 뒷바라지라고 해야 되죠. 뒷바라지 해서 신랑 그만큼 밀어놨더니 언니한테 도망간 꼴이 됐어. 신랑이 오히려 비겁한 새끼가. 그래놓고 언니랑 결혼하고 나니 그 여자가 그리웠거든. 그래서 저랑 결혼하고도 또 걔를 만났어요? 예. 그 여자가 그리웠고 그것도 한 동네에서? 예. 보고 싶었었거든. 잠깐만 흥분 좀 이따 가라앉히고 보고 싶었었거든. 그러니까 그때 지가 내가 걔를 사랑했다는 것을 신랑도 결혼하고 나니 이제 더 심하게 느낀 거야. 미친 새끼 아이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든지. 미치겠네. 뭔 말인지 알겠지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를 옆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야. 만약 언니가 이 아파트에 아니, 살면 좀 멀리라도 데려다 놓든가. 왜 지가 왔다 갔다 편하게 해야 되니까. 아니요. 언니는 속은 거야. 출장을 간 게 아니라 그 남자가. 그녀한테 간 거라고 그러면? 그녀한테 간 거야. 나는 그녀한테 갔다 말하면 안 되지. 언니는 욕을 해도. 네. 그 자기가 거기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그 여자한테 기가 막혀. 해놓고 같이 똑같 동시에 내가 봤을 때는 이쪽도 임신. 저쪽도 아니 그래도 임신. 애가 똑같이 6살이니까 그렇죠? 똑같이 저기를 한 거잖아요. 내 신랑에 지금 언니가 알고 있다는 거 다 알죠? 아, 다 알지, 다 알지. 근데도 신랑. 안 놔, 나를! 언니도 안 낳고, 그 여자도 안 낳아요. 아니, 그 꼬라지를. 이게 바로 신랑의 이중생활에, 참 신랑이 그 순간 선택을, 차라리 돈으로 보지 말고,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를 봤으면 좋았을. 미친놈이네. 그러면 이런 지경을 여자 인생을 망치지 않았을 텐데, 두 여자 인생을 다 망쳐놓은 거야. 그러니까. 신랑 입장에서는 미친 네네네네. 새끼. 진짜 미친 새끼 맞아, 이거. 돈도 좋고, 사랑도 좋고, 이제 다 갖고 싶다, 이거네. 그럼, 사랑도 갖고, 돈도 갖고. 근데, 꼭 굳이 언니를 돈으로만 보지는 않았어요. 언니도 조금 좋아하긴 했는데,
그 좋아, 언니를 좋아하고 나서 다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그리워. 사람, 그리워서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. 근데 언니가 하루에도 열 번도 이혼하고 싶고, 천부도 이혼하고 싶, 천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네. 들지만, 솔직히 말해서 언니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잖아요. 그쵸? 그거는 솔직히 아이가 있기 때문에. 아니, 뭐 언니 아이뿐만 아니라 오기를 안 해줄 거예요, 언니는. 언니는 되게 내 저기가, 내 그, 어, 자존심이. 좀 소유욕이 강해요. 예. 그래서 절대 언니는 안 날 신랑은. 절대 안 나고. 그년이랑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겠어요. 예. 응? 어떻게 되든 제가 데리고 끝까지 갈긴 갈 거예요. 예. 지금 자 오늘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니까 신랑이 그 여자랑 언제 떨어지냐 지금 그거 묻고 싶어서 오신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결론은 네. 안 떨어집니다. 안 떨어져요? 안 떨어집니다. 죽을 때까지? 예, 둘 다 데리고 갑니다. 미친. 한 장을 오르시에요, 그러니까.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.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. 안 떨어진다고. 아니 그 언니도 안 놓고 그 여자도 안 놓는다고요. 미치. 그러니까 두 여자들 다 병들어 죽으라는 소리죠. 이거 합병. 아니 그러면 뭐라도 어떻게 저기라도 할 뭐는 없어요? 없어요. 아니 뭐 굿이라도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굿이라도 해서 될 것 같으면 해줘요. 근데 이것은 굿도 안 된다고? 예, 신랑 마음이 굿에도 돌아서지 않는 마음이에요. 참 이게 바로 진짜 운명의 장난이네. 아니 나 언니 심정 잘 알 것 같아. 죽어버릴 만큼 힘든 거, 그런 심정. 하루에도 12번씩 제가 그년 집에 가서 내가 다 뒤집어 엎으려다가 걔 딸이 있어서 제가,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니까.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예요. 알고 있어요. 근데 신랑 그 사람 못 놉니다. 나 여기까지 할게요.